설거지까지 해주시고 이스 깔끔. 다들 반갑읍니다. 깔끔 공짜로 청소해주기. 오늘 다섯 명이 하나 둘 네 명이군요. 아, 저 포함해서.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남자들만. 미인의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오늘도 잘생기셨네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니쿠님 알람이 왔다고? 근데 아이디의 Q는 뭐지? 아이디의 Q요? 핸스티커 Q 이건 뭐지? 에? 뭐가 생겼나? 오늘 상대팀이 베트남 팀이기 때문에 좀 빡세긴 할 것 같아. 가방 박음질은 아직 킥뷰 표시인가? 그래도 오늘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검복 입고가 오늘 베트남 지면 큰일 날 수도 있어. 그 정도인가요? 멘탈은 괜찮으신가요? 에드블론 10개 감사합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유튜브로 제 방 봤을 때 재밌었는데 별일 없었어요? 방송도 잘 됐고 풍선도 잘 받고 있고 형 붕은 아니잖아. 왜 거짓말 쳐? 어? 나 이번 달 60만 개 지금 넘지 않았나? 붕은 아니잖아. 어? 이번 달 60만 개 60만 개 넘었죠. 어? 왜 붕 많이 받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말이야. 베트남에서도 그럼 니가 쏴! 아 그렇게 형 풍 걱정되면 니가 쏴! 아 니가 쏴! 그럼 되겠네? 코나트 지킴자님이 별풍선 170개를 선물했습니다. 최군님 수고 많으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으야차차. 아하 고맙습니다. 지킴자
형님 오늘도 파이팅 하라고. 파이팅해. 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베트남 팀은 그 호황자이 잘라인가? 베트남 중부에 있는 팀입니다. 옛날에 그 쯔엉 인천에서 뛰었던 그 베트남 국가대표 선수가 뛰었던 팀이기도 하죠. 지금은 아마 브리람 유나이티드 거기에 있을 거예요. 태국에서 뛰는데. 아프리카 TV BJ와 유저 간의 실시간 영상 대화 기능 도입. 이게 뭐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고요. 베트남 시간으로는 6시입니다. 저희는 경기장에 5시까지 갈 거고요. 티켓 구입하고 들어갈 겁니다. 실력 차이 있죠. 실력 차이가 있죠. 통낙 스테디움. 아, 여기 방콕 호치민 시티랑 사이공 FC 홈구장 한번 가봤기 때문에. 태극기. 이 정도면 크지? 두 개나 가져가. 그치? 이 정도면 웬만한 국기 그거보다 커. 쌍극기 옆에 걸어놓고. 오늘도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금 K리그 팀들이 동남아 팀들한테 조금 많이 두드러 맞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전북현대가 K리그를 좀 대표해가지고 꼭 잡아주기를 바라도록. 코나트 지킴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챙 경다새우쿤님 히읗 히읗 히읗. 고맙습니다. 오늘 같이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아, 물을 정말 많이 마신다. 4시까지 우리가 만나기로 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왔네. 네, 여보세요? 네, 형님? 아, 1층이세요, 형님? 1층이세요, 형님? 아,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키 없어도? 네네, 올라오세요, 형님. 더운데. 네네네네. 네, A동 22층이요, 형님.
더우시죠? 아, 이제 신발 신고. 네, 들어오세요. 신발 신고. 네. 그럼요. 더우시니까. 우리 오늘 같이 축구 보러 가실 비옴 형님.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오, 보면서 오셨구나. 네. 아, 이거 밑에서 들었어요. 밑에서. 아, 밑에서. 네. 아, 잠깐만. 형 오늘도 그 혹시 기사님 차가 주셨어요? 아니, 차 안 놓고 왔어요. 어, 왜냐면 어. 넷이서 다 같이 움직이려면 그치. 큰 차 불러 가지고 다녀야 돼서. 그럴까요? 오늘은 네. 그 뭐 그런 거 부를 수 있나요? 고잭 이런 거로. 그러니까 큰 차 네. 부를 수 있어요. 승합차. 그러니까 7인승. 아, 오케이, 오케이. 7인승 뭐 10인승 이거 부를 수 있어요. 그거 불러서 네, 그걸로 움직여야 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또 오늘만큼은 또 태극기 저한테 있어요. 아, 태극기 있으세요? 태극기 이거 제 티셔츠인데. 아, 이렇게 걸어놓으면 돼요. 아, 좋다 좋다. 크죠? 네네. 두 개나 있어요. 이거 하나 더 있으신 거예요? 이거요? 네, 네. 태극기. 네. 오늘 전북 현대 팬들도 좀 들어 올려놔. 그때 응원했던 거 보시고 커뮤니티에 글 좀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아니, 그치. 커뮤니티 보고 싶어가지고 좀 어딘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전북 현대? 커뮤니티. 예. 전북 현대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도 에버그린. 거 같고. 어, 전북 현대 팬카페 검색하시면 나와요. 아. 에버그린이라고. 에버그린. 아, 유니폼 진짜 찾아봤는데 똑같은 거네요. 입고 계신 게. 예, 이번 네. 신상. 어... 이번에 아디다스랑 어, 계약이에요. 이번에 잘 나왔어. 어, 진짜 이쁘다. 아디다스랑 계약. 이거 제 이름. 어, 그러네? 어, 이쁘다. 번호는 최철순 번호인데. 아, 어, 간지난다. 어, 진짜 이쁘네, 실제로 보니까. 네, 이뻐요. 어, 잘 뽑았어, 이번에. 이거 라인도 이렇게 삼디다스. 아,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이름까지 봐가서. 만들어줬어. 네, 이번에 나온다. 어, 진짜 예뻐, 실제로 보면. 아, 진짜 예뻐. 라인이라고 이렇게 딱 좋아하는 라인. 뭐 오실 때 됐는데, 우니님. 아, 우니 형님, 더우니까 올라오라고 했어. 아, 오라고? 예. 저 일부러 좀 일찍 모인 거니까. 예, 아까 이제 초록색 옷을 맞춰 입어야 되나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에. 안 그래도 벤탄 시장 가셨대요. 진짜? 갔는데, 예, 옷이 없어가지고 아. 그냥 가야 될 것 같다고. 아이고, 사러 가셨구나. 네, 벤탄 시장까지 또 낮에 사러 가셨었나 봐요. 방송 키고 가셨나? 아니, 방송 안 키고 가신 것 같아요. 네. 맞고. 저는 이거 이번 유니폼은 철순이라고 최철순 제 친구가 이번 신상에 맞춰서 만들어줬어요. 제가 산 거는 뭐 이런 거. 이건 바람막인데 동남아일 때 밤에 추울까 봐. 아, 이것도 전북현대 네. 바람막이구나. 네. 죽기는 이제 그 전 이게 헌매. 헌매라 알아야 돼. 아니, 아파트 방송. 와, 이쁘다. 아, 이게 이쁘구나. 근데 이건 전 그 헌매. 이거는 전주성 갔을 때 산 거. 와, 오늘 근데 오늘 몇 도지? 잠깐만. 아, 지금 밖에 개 더워요. 그쵸? 네. 와. 아, 저 오토바이 그 그랩 바이크 타고 갔는데 네. 와, 너무 덥더라고요. 체감온도 37도. 와, 경기장 엄청 더울 것 같긴 하다. 근데 이제 경기가 6시니까 좀 해 떨어지는 시간에. 그쵸, 그쵸, 그쵸. 저녁에 좀 선선하니까. 여기서 한 5시쯤 출발하나요? 6시겠네요?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가는 시간? 네, 들어가는 시간도 있고 좀 현지 분위기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하려고 티켓도 제가 구입해 놔야 돼가지고 베트남 그 관중석 사람 많이 차려나? 근데 또 베트남이긴 한데 네. 완전 베트남 홈도 아닌 게 요 네.
스테디움 자체가 호치민 홈이잖아요. 네. 사이공 FC랑 호치민 뭐 그래가지고 호치민 그래서 얘들도 원정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고 치면은 네. 얘네는 한 울산 뭐 이런 아. 되는 거죠. 중심가에 있는데 그 그러니까 걔네도 와야 돼. 근데 이제 베트남 애들은 아무래도 베트남 팀 응원하겠죠. 아 근데 베트남 사람들 제가 좀 물어봤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오늘 경기 있는 거 아무래도 이게 자기네 거 아니면 또 모를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국가대표면 여기 엄청 열광하는데 그쵸 아무래도 오늘 전환 3대 0? 3대 0이요? 와,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워낙 동남아 팀들도 요즘에 잘해서 3대 0 아니면 3대 1? 저는 그 세 골은 넣을 것 같아요. 전북 현대가 잘하긴 하는데 워낙 동남아 또 친구들이 요즘에 다 졌어요 이번에. 대구도 지고 울산도 지고 전남도 지고 이래가지고 아 근데 요즘 베트남도 축구 잘하더라고요. 나도 3대 1. 나도 3대 1. 3대 0 좀 빡세. 오늘은 여자 심판이야? 진짜로? 오늘 심판 여자야? 오늘은 목소리 더 질러야지. 근데 일단 게임이 재밌으려면 좀 골이 많이 나와야 재밌긴 한데. 그쵸 그쵸. 예. 한 세 골 나와주면은. 네. 예, 골이 많이 나와야 재밌는데 이게. 우니쿠님은 그 시촌인가? 석한. 아 그분 데려올려나? 같이. 데려, 오... 아, 가, 무조건 같이 오실 거예요. 같이 살구나. 맞네. 예. 어저께 또 네 시께 얘기하셨으니까 무조건 같이 오죠. 원래 아침 경기를 몰아서 안 하는데 나라별로 이동하고 원정 뛰고 똑같이 챔피언스리그처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여가지고 H존은 베트남, 뭐 다른 존은 태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팀, 뭐 호주 팀 그래서 다 와 있는 거야. 에, 조별 리그만 워낙 왔다 갔다 하면 또 코로나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 안 가도 돼. 아직 시간 있어요. 6시 경기예요. 밥 먹을 시간은 없고. 아 식사하셨어요? 아 라면 하나 먹었어요 아침. 아. 또 이거 좋더라고요. 끓여 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아침 기간. 그럼 이제 이게 좀 그저께 이겼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 이기고 하면은 유리하죠. 근데 뭐 조별리그는 당연히 통과했는데. 조별리그 올라가면 16강인 거예요? 그렇죠. 잠깐만 그렇지 16강이지 지금 그치? 아 침을 네 게임 남았구나. 아 한 바퀴 다 돌아야지 뭐. 그러니까 요코하마랑도 한 번 더 붙어야 되고. 아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뭐 4강 뭐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러면은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아 그로 그럼 4강도 보러 가면 그때는 이제 만약에 호치민이 올라와야죠. 아 4강에 올라와야지 이제 호치민 원정 그다음에 전북 홈 경기 이렇게. 아. 그러니까 베트남 팀이 올라와야 베트남 되는데. 베트남 팀이 올라가. 아 그럼 좀 빡세겠네. 네. 근데 내가 알기로 호치민 FC가 없어요. 지금 없지 않나 여러분들? 어. 베트남 팀이 몇? 아 맞아 좀 열악하긴 해요 베트남 경기 좀. 황한 잘라이. 황한 잘라이가 그 아파트 막 되게 많던데 황한 잘라이 아파트 그 같은 회사인가? 황한 잘라이가 막 어디였대 지역이? 아니 이렇게 신발 신으시면 방에도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혹시? 어 슬리퍼 신어요 슬리퍼. 아 슬리퍼? 아니 신으셔도 돼요. 뿔레이구, 베트남 뿔레이구래요. 뿔레이구, 뿔레이구시 중부 보원 지방에 있는 뿔레이구시 잘라이성 인구가 18만 6천 명이에요.
음식 드시면. 어, 너무 소도신데. 이렇게. 아, 재밌겠다. 아니 근데 그러면 축구 이제 끝나면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 잠깐 보냈어 여보세요? 몇 터냐고 물어봐서 보냈어. 한번 잠깐만 혹시 잠깐 전화 한번 해보시고 못 올라온다 그러면 그 키 여기 있거든. 잠깐만요. 네. 아 예 보냈어. 아 네네. 여보세요. 아 66. 예. 아이고. 아이고 떠봐라. 아이고 떠봐라. 진짜 안 됐어. 장어가 있나? 1박에 10만원 번? 물갈이 했어. 하고 있어. 아, 내려가셨나? 아, 딱 경비가 문 안 열어줬나 보네. 에이 씨발. 이 아파트 수영장 있어. 7층에 있어. 7층에. 콜라. 타방님 어서오세요. 얼굴 많이 탔죠? 아자. 네, 오늘 다른 분들하고 같이 봐요. 헬스장도 내가 알기로 7층? 7층에 있다고 들었어. 이걸 하나 넣어가지고 가져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사왔어? 안녕하세요. 뭘 사왔어? 네? 제로콜라 사왔습니다. 아니 10번 10초 주세요. 신으세요. 아줌마님들이 청소해주셔가지고. 아니 형님 무슨 거의 시장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 예,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 해주셨어요. 뭐 사기한 거? 아니 뭐 샀어요. 응? 아 마실 거 사오셨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은 뭐 옷 사러 간 거예요? 아니요, 옷 사러 간 게 아니라 그 태극기, 아니, 그 태극기 사러 갔어요. 이거 흔드는 거. 샀어요? 네, 샀어요. 오, 진짜? 네. 어디 있어요? 조금, 그 태극기 좀 빨리. 태극기를 구했어? 네. 나 저도 두 개 있긴 있는데. 어, 태극기 그냥 작은 거, 그거 뭐야. 일제시대 때 들었던 그거. 잠깐만. 아, 이거 졌을 때 쓰시려고. 아, 이겼을 때 쓰려고. 맞죠? 아니 이거 한 개 두 개밖에 없는데. 아 이거는 왜 산 거예요? 저 베트남 사람에서 산 건데. 나 진짜 무슨 옛날 그거 같아. 이거 사러 갔다 왔어요. 아 진짜. 아 태극기도 파네. 그러니까. 아 나도 탈 줄 몰랐어요. 한 바퀴 뺑 돌았는데 어 있더라고. 정색의 국기 웬만하면 다 팔던데 보니까. 그렇죠. 오늘 화면 잘 잡히겠다 우리 이거 막 흔들고. 근데 내가 그날 내가 그날 경기를 봤는데 네. 어디에 앉아야지 좀 카메라에 많이 나올런지를 좀 찾았어. 아. 예. 근데 그 자리에 자리가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가서 보면 와 형님은 베트남 살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얗시다. 저는 얼굴 무조건 선크림 발라요. 아 얼굴은 무조건. 팔은 안 발라도 얼굴. 아 그러네. 팔은 좀 타셨네. 네. 나현인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이 기다리고 있었어. 콜라 사오셨어. 오우씨 암살 시도야? 깜짝이야. 몇 시 출발이에요 그러면? 뭐 저희 오늘 승합차로 움직이니까 여기서 4시 반에 나가시죠. 4시 반. 네, 어차피 경기장도 가까워서 너무 뜨거워서 오늘 너무 뜨겁죠 밖에. 아 정말. 아 아까 벤탄 마켓에 가고 있다 왔는데. 아 너무 뜨거워. 근데 캔디 드시죠. 경축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 저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중학교 때인가 한번 뭐 한 번. 아 진짜 옛날에 보셨네. 왜냐면 제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 야구 좋아해서. 야구? 네. 그렇지. 두산 아 롯데? 전 롯데. 아, 고향이 부산이에요? 아니요 서울이요. 아 롯데 팬이시구나. 네. 그 예전에 그 로이스터 감독님 때 있을 때 그 화끈한 야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맞아요. 롯데 되게 매력 있는 야구 할 때가 있었죠. 네 맞아요 진짜. 아 오늘은 전북이 먼저 하고 그러면은 전북이 먼저 하고 다음 경기겠네. 9시 경기가 그거겠네. 저번에 전북처럼. 9시에 경기 시작이에요? 아니요. 한국 시간으로 8시. 한국 시간으로 8시고 베트남 시간으로 우리는 6시 하는데 경기장에서 두 경기라더라고요. 아. 전북 우리 이번에 전북 현대 경기 끝나면은 네. 다른 팀이 또 하나 봐요. 아마 아. 그렇지. 아 8시부터 10시까지. 그렇구나. 우리 베트남 시간으로는 8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가서 5시에 도착해서 현지 분위기 보고 5.002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10개 고맙습니다. 더운데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6시에 경기 딱 시작하거든요. 네. 정시에 시작하고 네. 8시에 끝. 아 8시에 끝. 네. 그 후로 뭐 스케줄 뭐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네. 시청자들이 그건 얘기하더라고요. 야 전북현대 경기 하면 전북현대 팬들도 많이 들어올 텐데 너 전북현대 유니폼 입고 유흥 가면 될 수 있다. 조심해라. 팬들이야 그냥 보지만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서 엄청 보는데 그때도 5천 명 봤거든요. 아. 너 그거 전북현대 옷 입고 유흥 갔다가 캡처 당하면 너 조심해라 그러더라고. 조심할 거 조심해. 옷 진짜 이쁘죠. 뭐가 예쁘다? 옷 이쁘다. 뭐 잘 나왔어. 아 이쁘게요? 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잘 나왔어. 애디다스. 최고는 딱 이름 써. 뭐야? 오. 써 있어 이름? 네. 최고 써 있어. 이거 25번은 누구예요, 그럼? 최철순 선수라고 나랑 친구인데요. 아. 지금 전북 현대 최고 참이고
K리그에서 우승컵 제일 많이 들어올린 선수. 아~ 전북 현대 원클럽맨. 아~ 네. 공격수신 거예요? 공격수. 아니 수비수. 수비수. 네, 수비수인데 지금 나이가 있어서 나랑 동갑이니까. 아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러면... 은퇴를 앞두고 있죠. 아~ 최철순 선수가 300경기 나왔나? 레전드죠 지금. 네. 이런 건 하나 얼마예요? 이거는 제가 구입한 게 아니고 아, 그 구의 그 구단에서 만들어준 거라서 아, 선수가 아마 아마 이거 아마 이제 만들려면은 레플리카 아니고 여러분들 정품이면은 이거 한 6만 원? 8만 원? 8만 원? 정품에도 6만 원밖에 안 해? 모르겠네 내가. 메이저리그 이거 그 선수들 입는 것도 한 20만 원 하거든요.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뭐 프리미어리그 비싸 비쌀 텐데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정가를 모르겠는데 정가 아, 진짜 그 완전 진품 정품 아, 짜베이 말고 왜냐면 이게 선수들 옷 이게 다 20만 원씩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10몇만 원? 아 10몇만 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건 진짜 선수들이 입는 옷이라서 근데 이거 말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구장 앞에서 아, 그 팬들이 입는 거. 근데 팬들이 입는 것도 이것도 입을 수 있어. 근데 아. 비싸게 주고 사면 아. 마킹까지 하면 10만 원 넘고.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선수 형은 다르죠. 레플리카. 야구 베트남 야구는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베트남 야구 안 하죠. 아니 내 공원 돌아다니다 봤는데 무슨 제기 같은 거를 뒷발로 차더라고요. 아. 그거 막 놀더라고. 그 이름 뭐야? 저도 모르겠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기 비슷한데 좀 배드민턴 공도 비슷하면서 셔틀콕 비슷한 그런 제기 비슷한 그런 거 같다가 차는데 걔네들이 얘네 그 전통 놀이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스펙타클 아니야? 공 아니고 좀 배드민턴 공 같은 느낌인데 이게 깃이 되게 엄청 길어서 한번 빡 때리면 또 스펙타클처럼 쭉 올랐다가 또 뭐 이렇게 또 차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네 한번 공원 가서. 뒷발로 차더라고 무슨 묘기를 부리더라고. 아야지. 너무 신기했어. 오늘 날씨는 베트남에서도 좀 더운 날씨죠? 요 정도면. 엄청. 아니 걔 저기 뭐야 체감하고 37도. 습하진 않은데 네. 햇빛이 바람이 안 불어서 너무 더워요. 아, 가장 더울 때가 언제예요? 베트남도. 가장 더울 때. 5월인가? 한 5~6월 되죠 아마. 5~6월. 5~6월. 아 근데 겨울. 진짜 날씨 좋은데 베트남 호치민 한 12월 1월 12월 시원한 선선해. 네. 오. 가을 느낌. 맞아. 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막 밤에 춥고. 12월에 추워요? 밤에. 아, 아침 6시 정도에 이제 좀 오토바이 타고 딱 달리면 추운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추운 느낌 원래 하나도 없는데 이제 오토바이 딱 탈 때 추운데. 아 근데 오늘 베트남 팀이 실업 팀이에요? 아니면은 프로 팀이죠 프로 팀. 아 프로 팀. 네. 아. 프로 V 리그라고 있는데 지금 아마 V 리그에서 8등인가 하나. 아 8등. 네. 그 중부 지역에 있는 팀인데. 아 근데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온 거예요 그 팀? 올라왔죠. 올라왔으니까. 아. 아마 저번 시즌에 뭐 한 최소한 2~3등 했나 보죠. 아. 그게 CD 배정 받으려면. 그렇지. 베트남 팀 잘함. 저번에 경기 때 잘했어요? 아 그래? 작년 2등 팀이야. 아 작년 2등 팀. 그러니까 아 잘한다 보구나. 맞아 시드니 호주 팀하고도 비겼고 요코하마한테는 1대0으로 내가 알기로 졌는데 꽤 잘하고 경기력은 좋다고 들었어. 아 플레이오프 치렀어야 되는데 중국 팀이 기권해서 본선 직행. 중국 팀이 지금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한테 7대0으로 지고 일본한테 5대0 지고 지금 중국 프로리그가 완전 망했어요. 아, 그게 엄청 수천억 하다가 기업들이 발 빼고 이러면서 갑자기 축구팀 막 부도나고 막 선수들 연봉 지급 안 되고 이러니까 선수들 다 도망가고 예. 돈으로 안 돼. 그래서 지금 망했잖아. 뭐 우리나라한테 7대0으로 진다니까 지금 팀이 동남아한테도 다 지고 왔고 못 나와 기권해 버렸어. 맞아. 오니쿤 형님. 네. 저 오니쿤이라고. 형님이 지금 하시는 방송 하시는 데가 파스텔르? 네, 파스텔르. 파스텔르 거기. 네, 거기 파스텔르 토킹 바 거리. 네.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거기는 좀 카메라 괜찮아요? 일단 그쪽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은 카메라를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만 찍고 가다가 혹시 진짜 좀 괜찮다 하시면 혹시 안녕히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그냥 인사 한번 하고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비놈 형님한테 얘기했는데 어우 나 어제 너무 충격적이었다니까. 왜, 왜? 어디... 게스트를 어제 섭외 받았잖아. 아. 근데 게스트랑 재밌게 방송하는데 네. 이제 노래방 가자고 네. 움직이는데 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5m 밖에서부터 내 카메라를 보더니 애들이 호다닥 다 들어가 버려. 아, 아 거기야 거기 그래요. 어, 거기 그래요. 맞아, 맞아. 아니 내가 계속 오죽해서 내가 노노노노 이렇게 하는데도 막 아 맞아 맞아 무슨 내가 범죄자 집단 뭐 들어가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한 것처럼 맞아. 아 근데 너무 미안한 거야. 어 맞아 맞아 한 일곱 여덟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만 보면 막 들어가잖아. 어 그러니까 아 그게 한두 가게가 아니고 몇 가게가 가는 동안 아, 십수 가게가 다 그래 버리니까 내가 거기서 또 2차 멘붕이 와가지고 어제는 내가 적응을 좀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 근데 그쪽이 좀 살짝 좀 심해요. 근데 파스텔의 거리는 좀 요 정도? 요 정도고 그 레탄톤 거기는 레탄톤. 가면 막 우다다다 막 들어가고 그런 게 좀 심하네요. 근데 어제 그 방송 잘 하셨어요? 그 네, 그 친구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잘했어요. 끝나고 그 한국인이 거의 말을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내가 어제 만났는데 카메라를 들고 나오니까 놀래더라고요. 어? 오늘 이거 찍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알고 나왔냐면 그냥 나를 소개받는 자리로 알았대. 아... 자기는 그냥 나랑 밥 먹으러 나왔는데 카메라에서 너무 놀래다고 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카메라도 없는데 나랑 밥 먹는데 혼자 나왔냐 그러니까 오빠 한국말로 오빠 외국인이야. 그렇지 여기서는 뭐 아 드레마야 아, 외국인이지 어, 나 베트남 여자야. 아 어, 그건 맞네. 어, 오빠가 어떻게 할 건데 아 이 담돌하네. 걔 한국에 아예 온대요. 걔는 아예 한국에 미쳐있더라고. 한국에 살 거라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와, 한국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어, 그 정도. 뭐 베트남 게임 하다 보면은 막 한국말로 막 말 걸고. 어, 맞더라고. 네, 한국 좋아한다고. 몰라. 나도 어제 이제 방송을 해가지고 그 여성분 텐션이 어떤지, 뭐 한국말 어느 정도 하는지 잘 못 봤어. 잘해요, 잘해요. 어, 노래 진짜. 어, 이 정도로 해. 막 한국 남자 군대 갔다 오잖아. 오빠 군대 갔다 와서 용기가 있어. 막 이렇게. 아... 오빠 군대 갔다 왔어. 나 면접. 용기 없어. 용기 없어. 군대 갔다 와. 안 가도 돼. 아 용기 없어. 너무 웃겨가지고 영어도 하고 대학교를 그 호치민 뭐 과학대학교인가 거기를 수석으로 이번에 졸업했더라고. 아 똑똑해. 애초에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공부가 좋대. 왜? 그러니까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편하대. 왜? 사회생활, 회사생활 하면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아... 주변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공부는 나만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오지 않냐. 아... 그럼 맞는 말이다. 그래서 자기 지금 하는 일도 그거래요. 지금 푸미응에서 번역 일하는데 이거는 딱 그거래. 어, 일값 딱 받아서 아... 베트남 말로 한국말 번역해주고 건바이건으로 돈 받고. 그거 페이 세지 않나? 괜찮을걸요. 어, 페이 센 거라는데. 똑똑하다. 어, 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너무 신기하더라고. 잠깐만 형이 그 구장 이름 까먹었다. 무슨 스테디움이었죠? 통? 저 잘 육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육군에 있는 거? 그... 전 잘 모릅니다. 잠깐만요. 경기장이 딱 하나 있지 않나? 하나 스테디움. 나도 알기로 축구장이 저쪽에 육군인가? 거기 하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석하님이 아실 줄 알았는데. 통나 스테이디움이고 축구라고? 어 육군 아 아니 이거 뭐예요? 퀀텐? 다 10군이구나 10군이고 여기서 3km밖에 안 되는데 10군? 통나 10군? 통나 스테이디움 네. 가까워 차 타고 15분 와 근데 여기 주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나 찾았다 찾았지 통역 스테이디움 어 근데 나 여기 지금 시청자들한테 아 시청자들 봤나? 내 얼굴 찍어가지고 사람들을 못 봤는데 경기장 근처에 룸사롱이 너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경기장이잖아. 내 그걸 찾으려고 돌았어. AR이라고 경기장 도는데 경기장인데 아가씨들이랑 술 먹고 노는 거야. 아가씨도 다 이거 입고 룸사롱. 근데 진짜 베트남 사람들 로컬. 어 야 시골에
야, 무슨. 서울순서 딱 이제 경기 끝나고. 샤워 오, 이제 딱 한번 싹 하고. 버스 타고 숙소로 이동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앞에 이동해라. 그런 느낌인가? 아, 근데 좀 쫄리더라고요. 왜냐면 도심이 아니고 좀 외곽이니까 완전히 가로등도 없어. 어두운데 거의 룸싸롱이 없고. 괜찮네. 시스템이. 아니, 근데 여자애들이 무슨 토킹바도 보고 나 너무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뭘 먹어? 막 태국도 그랬는데 신기했는데 다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막 군것질하고 군것질하고 그 앞에 그 우리나라 지금 길거리 떡볶이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엄청 사서 막 먹고 있더라고 원래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일을 하니까 저녁을 원래 먹고 나와야 되잖아요 아, 거기서 하나 먹는 거야? 예 그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나와서 그걸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 끝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는데 너 왜 여기 와서 밥 먹어? 집에서 먹고 나오거나 그러면 되지 않아? 그랬더니 집에서 잠자느라고 바빠. 그렇지. 눈 뜨면은 6시야. 나 7시까지 출근이야. 그러면 눈 뜨자마자 그냥 대충 이제 샤워하고 씻고 바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가게 앞에서 이제 식사를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운이 형 거기 다 알고 있는데 운이 형 가면 다 사주는데 뭐 집에서 먹고 올 필요가 있나. 내가 아, 다 사주는데. 밥 찬데 뭐. 알게 모르게 뭐, 형이 가게 하나에 1,000만 원 쓴 가게 있다면서요? 아, 예. 그... 아, 아가씨 중에 제일 많이 팁 준 아가씨가 누구예요? B 아니에요? 아... 단기간에 팁 많이 준 친구는 B라는 친구 우리나라만 돈으로 하면 하루에 얼마? 제가 하루에 그날 걔한테만 한 50만 원 줬고 50만 원? 50만 원이면 여기 1,000만 동? 걔한테만 한 50만 원 줬고 그날 팁 쓴 게 아마 한 7,80 될 거예요 7,80만 원? 네. 그러면은 그 정도로 또 터졌으니까. 아, 예, 예, 그 정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준 거예요. 뽑아. 아, 예. 그날은 부족해가지고 한번 여러 번 뽑았어. 아, 여러 번. 부족해가지고. 오, 와. 그래. 또 이 형이 되게 좋은 포지션인 게 술을 안 먹어. 아, 예, 나 같은 경우는 유흥을 하면 술값이 오지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선 아니, 이 형님은 네. 술은 세이브 되잖아요. 아, 맞아요. 애들 형, 내 술은 세이브. 형님 음료수 먹으면 되니까. 아, 물 서비스로 받아서. 아, 애들은 레이디 드링크고. 아, 맞아요. 식구금 거는 게 애들이 마셔서 거는 거죠. 형은 안 먹는데. 아, 맞죠, 맞죠. 애들이 마시. 야, 진정한 승리자다. 나 같은 놈들은 몸 훅 가거든. 형도 술 마시지 말고 해보라고. 내가 흥이 안 나. 왜 하기야 방송도 본인이 맞아, 이제 맞아. 술 마시고 뭐 즐겁게 해야 방송이 재밌고 보는 시청자분들도 재밌는 거지. 난 어차피 술을 못 마시니까. 우니콘 알스라서 세 잔 이상 먹으면 방송 던짐. 아 맞아요 진짜로. 진짜. 아, 저 술도 세 잔이 주량이라서. 그럼 취해요? 아 뭐 해롱해롱 하다 다섯 잔 먹으면 이제 통하고. 아 진짜. 술 안 먹고라 진짜. 술은. 버니만큼 안 줄 거 아니야. 버니가 왜? 아, 걔 무슨 뭐 골드박 이런데 걔 여자애들한테 금사주니 여러분들? 어, 금사주. 아, 막 금사주고 그랬다는 거. 진짜 금? 예, 네, 진짜 금사주고 명품백 사주고 우리나라 진짜 짭짜뱅이 말고? 아, 짭짜뱅이 진짜. 찐. 진짜 찐. 금팔찌 뭐 500만 원. 가방이랑 팔찌 사주는데 팔찌. 500만 원짜리 사준다고? 아, 진짜 골드박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형님은 신발꾼이라는데요? 그건 뭐야 이거? 아 그저껜가? 그저껜가 이제 여자애들이랑 그 수영장 방송을 하고 원래 이제 수영장 방송하고 호텔에서 이제 밥 먹고 술 마시면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군이라는 형님이 오셔가지고 야 애들을 그 뭐야 도와줬는데 별풍선 쏘시는 거야? 쇼핑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거기 이제 백화점에 딱 갔는데 애들이 야 너 뭐 갖고 싶어? 그랬더니 신발 18만원짜리 하나 사주고 18만원 나이키 뭐 조단 그 MLB MLB 그 다음에 원래 한 명은 립스틱 하나 사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신발 샀던 애가 사니까 자기도 뭐 어떡하지 이러더니 갑자기 아디다스로 직해 아 그래도 애들이 착하네 명품은 안 했네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발 큰 대지요 하긴 나도 아이폰이나 아이폰 사줘 아니 여자애가 나랑 합방했던 여자인데 핸드폰이 뽀개진 거야 어느 날 나왔는데 중국산 중고 오포라는 거 오포 야 뭐냐 그랬더니 오포래 오포도 좋은데 아니 그래서 근데 네 사준 맛이 있는 게 아이폰 사주니까 다음날 알쿠아리움 갔는데 사진을 정확히 4만 장 찍더라 진짜 같이 관광을 못했어
아쿠아리움 물고기 하나당 10불을 찍더라고. 아, 저 그거 봤어요. 어, 야, 내가 포기했잖아. 야, 야, 됐어, 됐어. 그런데, 근데 얘가 진아라는 애인데 얘 착한, 착하네. 왜냐면 오늘도 연락이 왔어. 오빠 베트남 뭐 어때? 사진 좀 보내줘. 베트남 사람도 오빠한테 잘해줘 이러면서. 오, 진심이네. 어, 언니 근데 많이 고맙잖아. 영업을 잘하는 거지. 그렇지. 어, 근데 이거 어, 내가 어, 지나가 떴으면은 어, 이렇게 오고 갔네 할 수도 있는데 오빠 언제 와 또 막 그러는데 참 내가 끝까지 뽑아봤겠다 이만인지. 아이폰 다음 시리즈. 아이폰 14 노리고 있는 거지. 어, 그럴 수도 있지. 진짜 좋아하더라 아이폰. 아... 이 나라 여자애들한테도 아이폰은 딱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맞아. 어, 지금 아이폰 아 그놈의 아이폰. 좀 부의 상징인가? 약간 어 너 아이폰이네 뭐 이러면. 그러니까 돈은 없어도 아이폰은 써야 되는. 아 네. 우리나라 카푸어처럼 네. 곧 죽어도 외제차 타는 것처럼 네. 여자애들이. 제 여자친구도 얼마 전에 핸드폰 알리바바 당해서 제가 삼성 사라 그랬어요. 비싸니까 곧 죽어도 아이폰 산다. 아 그래서 본인이 사준 거야? 그리고 아이폰 그 13 사줬잖아. 아... 나 후보가 여기 한 명 더 있었네. 아 제가 이제 전 여자친구한테 아이폰을 사줬었거든요. 어. 13 프로맥스를 사줬었는데 어. 여기 가격이 200만 원이었어요. 아이폰이? 예. 네. 사주고 나서 3일 있다 헤어졌거든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사주지 말라고. 걔 여자친구 별로 질 안 좋은 건 아닌데 불안하다고. 아니야. 사주지 말라고 말라고 했는데. 아니 원래 하지 말라고 더 하고 싶은 법이고. 아니 사준 지 3일 만에 헤어졌어? 사주고 나서 한 3일 정도 계속 싸우다가 냉전이 좀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아... 이제 아 우리 그만 만나자. 알겠어 오빠. 이렇게 된 거죠. 아이폰 왜 사준 거야? 싸우고 있을 때? 아니 제가 이제 그때 막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한 세 달 네 달 못 보다 보니까 아... 어차피 못 만났었으니까 이제 그 김에 이제 생일 선물이라고 사준 건데. 오 그 뭐 의미를 해. 비슷하네. 그 여기는 그래도 아이쿤, 아이쿤. 그래도 여기는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 나는 뭐 아, 좀 그러네. 누가 누가 또 슬슬 갑시다. 형님 네. 차 네. 지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부를게요. 제가. 네네네네. 칠인조 퐁퐁즈. 아니 형님 그러면 애들 그 뭐야 비키니 한 거는 네. 거기 일하는 애들을 섭외를 한 거예요? 아 예. 네. 형님 뭐 몇 번 보니까 좀 친해지니까. 네 맞죠. 야. 야 그래도 신발쿤이 제일 선방이 했다. 나 30 아 그때 한 40 얼마 쓴 것 같은데. 근데 게이트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냥 이쪽으로 가야 되나? 메인 게이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돈 볼게. 근데 왜 동남아 오면 왜 다 이렇게 막 호구가 돼야 되는 거냐? 근데 이제 그날 통해서 이제 경험했죠. 이제 정확히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그 7인승이 이거예요? 네. 아 그러면 말보단 더 나왔지. 이거예요. 아 이거 너무 고마워. 아 이거 왜 호구가 되는 거지?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방송 재미 때문에 아 광장이 아니라 저희는 어딜 가냐면요 지금 이제 축구 경기장 통통통통낭 스타디움? 네, 거기 통영. 통영 스튜디오. 아 근데 차가 좀 멀리 있어요. 한 10분. 아 10분. 아 그러면 뭐 한 5분 있다 내려가면 되지 뭐. 최근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님 폰 린한테 주고 가라고요? 아이씨 뭐 린한테 주고 가냐 방송.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제일 루저 같은 느낌이 뭐였냐면. 여기는 미션 받고 사준 거고. 아, 맞지. 저기도 뭔가 받고 사준 거고. 아, 맞지. 난 내 돈 내 산이야. 아, 제일 억울해, 사실. 아, 여러분, 저 그 비번방 켜 있습니다. 이제 팬분들 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네. 나 비번방 형들, 팬클럽 가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미 뭐 되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안 해주신 분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원래 문희 형 벌써 했네. 문희 형 가는 공간에는 이제 실장으로서 좀 따라다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이고 팬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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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 개 감사합니다. 차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아 그래 잘 쓰는데. 현재는 아 돈이 없으신가? 일단 나도 가기 전에 일단은.
땀에 쩔 수가 있어. 아, 나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 그 스타링크가 좀 빨리 좀 그거 돼가지고 어? 사막에서도 생방 되는 날이 오면 아 진짜 아 이게 너무 좋을 텐데. 난 사실 지금도 너무 좋은 건데 몇 년 전만 생각하면 이렇게 외국에서 방송 못 하니까 아 너무 괜찮을 텐데. 그치? 저는 진짜 아마존에서 생방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용진 캠프 형 했잖아요. 신나신 거 들어가야 돼. 네. 그게 돼요? 했었어요. 용, 예, 그 형님은 전 세계에서 하는 형님이라. 근데 아, 네, 맞아, 맞아. 빡세지. 맞아, 빡세지. 네, 방송이 빡세지. 그래서 그 형도 이제 고프로로 이제 녹화해서 유튜브 올리고 하더라고요. 아, 그 용진 캠프 형이라는 분 있어요. 네, 알아요, 알아요. 그 형 뭐 100개국 넘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형 뭐 영어도 잘하고. 화성. 강제 왜? 보라색. 전복해. 나 우리 군님. 오케이 오케이. 지금 지옥의 왕자를 만나. 그래도 오늘 혼자 안 가니까 좀 든든하네. 아 그래. 혼자 갔을 때 그 쫄리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는 한일전이어가지고. 아, 한일전 한일전 빡세게. 아, 요코하마. 그때 이겼어요? 이겼어요 1대0. 아, 아.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승리의 우정이라고. 제가 직관 방송을 할 때마다 진 경기가 없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이기면 위험한데. 오늘 이기면 위험한데. 이기면 이제 빨리 차 불러가지고. 진짜로 아 진짜로 무슨 일 당하지 어떻게 하나. 아 근데 나 끝나고 선수들 인터뷰해야 되는데 하, 아. 바로 못 가는데 어떡하지? 바로 옷 갈아입어야 되나? 어디 뭐 라커룸으로 들어가셔서. 아, 라커룸 못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리는 아, 선수들. 아, 베트남 국기 있죠. 아, 네. 베트남 국기 하나만 빌려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리고 끝나면 석한이부터 빨리 보내고. 석한이? 석찬이? 석한이, 석한이. 석한이, 저 친구 위험하니까. 맞아. 네. 칼 맞아. 아, 프레스까지 얻는 거는 여러분들 좀 에바고. 저번처럼 프레스가 뭐예요? 그 이제 입장할 수 있는 표 같은 거. 아, 아. 관계자 이런 건데 그런 거죠. 야, 그거 차고 이제 아프리카 딱 하면 진짜 간지나긴 하겠다. 그런 거 얻으면은 뭐 완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 기자들 받는 거. 그 이것도 어디냐? 선수들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축구장한테 땅치기야. 아 근데 베트남 여자들이 축구 좋아하나? 아니 그날 근데 전북 현대 경기하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한 22살 돼 보이는 여자. 트레저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니 서실장 코카인 할 거야? 아 저랑 여기서 코카인 댄스 할 거냐고요? 아이, 형님 방송에서 하세요. 아, 에, 저 해도 돼요? 저 하면 할 수 있는. 아 아니에요. 형님 방송에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립니다 형님. 아니 왜냐면은 나는 이제 최군님이 이제 뭐 막 춤추는 리액션이나 이런 걸 제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제 방송인데 막 그렇게 또 춤추고. 아니 근데. 형님 방송 상관없는데 제가 품 받고 형님. 에이 에이 한번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 네. 형님 시원하게 할게요. 아, 시원하게. 아, 룸에 가면 아 룸에 가면 이제 아, 저는 별풍선 받고는 안 하고. 아 이제 제가 그냥 방송 이제 살리려고. 살려야 돼. 아 그저께 그 금강이라는 데서 똥꼬시 하는데 제가 눈물 나가지고 내가 애들은 얼굴도 안 비추지만. 아. 빡세지. 아 근데 여러분들 그 금강이라는 데는 얼굴만 나올 수 있는 애들만 있으면 한 번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러냐? 근데 거기에 얼굴만 되는 애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얼굴 나와도 되는 애 있냐고? 네. 그 사장님이 한국 분이어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네. 네 그거. 왜냐면 애들이 괜찮아서 아니 그때 얼굴 안 나왔는데도 그 정도 봤으면 내가 봤을 때는 대박 날 것 같아요. 물어봐야겠다. 얼굴 나오면. 얼굴만 나올 수 있는 내가 또 출연료 드리겠다. 사장님 혹시 가게에 얼굴도 나올 수 있는 분들 있을까요? 있으면 출연료 개념으로 더 챙겨드리고 한 번 더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뭐 물어보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봐주면. 다른 식당을 가면 된다고? 아 다른 식당도 있긴 있는데 거기가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거라 이거는 또 사실장을 통해 가지고 가야 되기도 해요. 예전에 2년 전인가 성은이가 맨 처음에 그 밥 담아주는 식당을 유튜브로 올리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한번 와 이게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갔는데 갑자기 우리 얼굴 안 돼요. 아 그때 또 멘탈 나가고 아
그때 한 2,500명 보고 있었는데 아... 얼굴이 갑자기 안 된대요. 어 왜 너네 됐지 않냐? 아... 너 예방송 나와가지고 이렇게 너 했는데 너 왜 안 되냐? 그러니 이제 또 안 된대요. 그럼 뭐 그러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서서 이제 접대를 해야 되고 아...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만 나올 수 있다. 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진행은? 그렇게 하다가 너무 결국에는 이제 망해가지고 바로 한 30분 만에 나왔나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밥 따먹여주고 어떻게 놀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어 이 정도 허그? 허그 정도 가능하다고 밥 먹여주고. 아니 성훈이 때문에 막힌 게 아니라 이 유튜버 자, 저 유튜버 이 BJ 저 BJ 다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유튜브에 막 사람들이 다 올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막히기 시작한 거죠. 5분 남았습니다. 자, 오케이. 네. 이제 슬슬 내려가면 돼. 식사는 하셨어요, 형님? 라면 하나 먹었어. 두 분 하셨어요, 식사? 두 분? 두 분. 아, 아 네, 먹었어요. 간단히. 식사는 진짜. 아, 좀. 아, 팝콘에서도 거기서 했어요. 아 근데 매일 청소해주는 아줌마가 와요. 아 오늘 세 분이 오더니 청소 깔끔하게 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가시네. 어, 그럼 그렇게 다 해주는 거야. 응. 공짜라는데 그리고. 아 그쵸 공짜 주네. 아 그게 아마 예약할 때 막 이렇게 청소 포함 이게 있을 건데. 어 그래서 꼭. 트레저님이 별풍선 119개를 선물했습니다. 서실장 담배나 펴라. 서실장님 1분 전에 피고 오셨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오래 살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서 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시면 돼요. 주신 거니까. 내려가서 고맙습니다. 5분 남았으니까. 아유 저를 여기 대도 감사합니다. 벤이 맞네. 감사합니다. 최고는 아니세요. 응? 요거 요거 혹시 들어줄 수 있어요, 선생? 미안해. 여기 태극기여가지고 그것만 들어주면 될 것 같아. 땡큐 땡큐. 자, 방송 한번 됩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근데 기다리세요. 실장 담배 한 대. 그냥 보겠습니다. 화질 차이 있어요? PC로 보면 좀 있을 거야. 한국에서도 이게 충분 돌아다니지. 스트레스가 풀리네. 웨이룬이은이님이 별풍선 430대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뭐야. 형 화이팅. 웨이룬이 뭐야. 30분 걸린다는데? Giờ cao điểm. Chạy nhanh được không? Không, nó đông lắm giờ cao điểm.
저기 뭐야 지금 러시아 와가지고 빨리 못 달린대. 아. 5시 20분쯤 도착할 거. 아니 뭐 어차피 6시간 뭐 아니다. 신빙 한국? 네 뭐? 아 홍 아 나 봤나? 나 봄? 아 우리 사십장이 베트남어를 아주 그냥 너무 되게 근데 베트남어 할 때 진짜 목소리 바뀌네. 근데 원래 제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목소리 코에 기억이 껴있다. 이게 승합차인 줄 알고 불렀는데 승합차가 아니구나 형. 네 이거 큰 차를 불렀는데 차가 좀 작아. 벤반동? 여기가 벤반동이에요? 네, 벤반동. 동이 우리나라 말로 그 진짜 동이에요? 아, 돈이요, 돈. 돈, 벤반돈. 벤반돈. 우리나라 무슨 뭐 화곡동 이런 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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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 벤반 길 이름, 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 이름. 여기 길 이름이 약간 위인 이름 따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나라 뭐 이렇게 퇴계로 막 충무로 이런 거. 그런, 그런 느낌이지. 혹시 전북현대 팬분들 들어오신 분들도 있나요 혹시 채팅창에? 우리 웨인루니님 아까 너무 감사드리고 웨인루니님 혹시 전북현대 서포터즌가? 에버그린에서 오신 분들 좀 있나요? 울산 팬이시고 없네. FC 서울이고. 이 나라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보험 처리해요? 아니면 그냥 되게 가벼운 사고는 보통 그냥 가던데. 근데 베트남에도 보험이 있어요? 차 사고 나면 보험이 이렇게? 보험 있긴 있어요. 빵빵빵이 배터리 떨어지겠다. 근데 여기도 보통 그냥 그 자리에서 보통 개인끼리 합의 못 보고 낚시한다. 여기 뭐 잡히나? 그 여기 뭐 있어요? 낚시 많이 하더라고요. 뭐 있으니까 하겠죠? 이거 뭐 잡아도 쓸데가 없을 텐데 여기는 뭐 낚시도 못 하더라고요. 직접 먹는 거 아닌가?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상태가. 팔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뭐 잡아봤자 한두 마리일 텐데. 네, 아이 물이 너무 더러워요. 그러네. 근데 어떻게 보면 손님 입장에서는 뭐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르면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배고프면 먹는 거죠. 호황. 베트남 호앙 아이 잘라이 호앙 아인 호앙 아인 질라인 골 좀 많이 터졌으면 좋겠다. 재밌게. 아, 오늘 세 골 기대해봄. 나는 골 터지는 것보다 사고 안 났으면 좋겠다고.
아, 저도 그 생각 좀 하긴 했는데. 끝나고 나갈 때. 설마 그러겠어요? 알아서 다 조심해서 나오세요. 아, 하면 되니까. 저놈들이 한국 놈들이 다 잡아라! 그래 버리면은. 근데 제가 그 유튜브 봤는데 경기 끝나면 선수들 이렇게 퇴장하시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손 내밀면 이렇게 막 하이파이브. 손뼘 쳐주고 하나요? 하이파이브. 네,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는 데는. 아, 가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 경기장이라서 축구 전용 경기장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 육상 라인이. 네, 트랙이 있어가지고 거리가 꽤 돼요. 그래도 직접 가서 보면 좀 가까이 하네. 손 내밀고 있으려고 좀. 근데 또 코로나기도 하고 해서 선수 간의 그 그렇겠다. 접촉이. 아, 좀 걸리긴 하겠다. 와, 앞에 막혔다. 예상 도착 시간은 5시 10분으로 뜨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익숙하시죠? 저희요? 네. 어, 저는 익숙하죠. 우니쿤 형님도 처음에 여기 그냥 여행으로 오셨던 거예요? 어, 맨 처음에는 어차피 비자가 안 나와서 네. 15일로 왔었는데 네. 어, 지내다 보니까 한국의 한 80년대 생각 아, 물론 그때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TV에서 보던 그런 게 좀 많아서 정겹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태국은 너무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매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 왼쪽 오른쪽만 둘러봐도 다 3층 4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그래도 발전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최군님은 어때요? 지금 한 거의 한 5일 정도 되시는데 좀 적응 좀 되세요? 적응은 되는데. 네.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 내가 이거. 어떤 돌파구를 이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바라게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아 맞아. 근데 한국에 있을 때보단 재밌어. 한국에서 워낙 재미없었어 가지고. 사람들 보는 것도 재밌고. 아 막상 또 한국 오면 이 오토바이 소리가 그리워져. 하긴 나도 처음에 터키 갔을 때 그거 그거 기도 소리 적응 안 됐는데 또 나니까 막상 안 들리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엄청 크게 하는데. 기도 소리 그 처음에 그것 때문에 진짜 정신 나갈 뻔했는데. 그리스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히 기억나시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요? 예뻐요. 예쁘다고요? 아 건물 이런 게? 여자들이요. 진짜 다 영화 배우처럼 생겼어. 진짜 다 예뻐. 앤 해서웨이 닮았어 다. 오. 응. 다 이뻐요. 그리스 남자들도 잘생겼어요? 남자들은 잘 모르겠던데. 남자는 이탈리아가 진짜 잘생기지 않았네. 응. 어이구 사고났다 사고났다 왼쪽. 어이구 어 사고났네.
치고 갔어, 옆에 치고 갔어. 그냥 갔네, 근데 치고. 아니야, 치고 안 가서 멈췄어. 아, 그래. 저렇게 사고가 나는구나. 그래도 여기 이제 사고는 많이 나는데 거의 다 접촉사고 정도라서. 아, 그치. 크게 다치고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 왜 그 페이스북이 보니까 오토바이 뭐 둘이 접촉사고 났는데 한 분 다리 너덜너덜 거리던데. 어, 진짜요? 조심해야 돼요, 오토바이. 아니, 근데 어제 보니까 그 업소 그 직업 여성분들도 다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퇴근하던데. 네, 맞아요. 와. 운전, 음주 단속이 없대요. 그, 하긴 하는데. 어제, 어제 나왔다. 내 여자의 게스트도 오토바이를 가져온 거야. 술을 먹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겠대요. 안 된다. 아니, 오빠 괜찮다. 2030년에 오토바이 전면 금지 계획이라고요? 아니, 오토바이 수를 줄이려면 일단 차값을 내려야 되는데. 차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차값을 내리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아, 지하철이 없잖아. 뭐. 네, 맨날 여기 베트남 자체가 좁은 길이 많아가지고 뭐 오토바이 타워는 편한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걸 탈 것이냐. 맞아. 거의 힘들어. 너무 다 차 타고 다니기엔 도로가 좀 작기도 하고. 맞아, 맞아.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지하철 아니 뭐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타겠어? 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응. 아, 그래서 요즘에 막 자전거가 조금씩 배치돼 있긴 하던데. 자전거. 아, 그걸로 안 될 텐데. 자전거 도로가 아예 없어 보이는데. 아, 진짜로 나중에 뭐 2030년에 이거 다 금지해 버리면 여기 다 자전거 도로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우, 그 허벅지도 다 이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버스도 많이 없어, 왜? 네, 버스가 많이 없어. 근데 요즘에는 버스가 많이 변해가지고, 저 처음에 베트남 왔을 때는, 5년 전에는 버스 안내양이라고 하는 걸, 티켓 끊어주고 이제 표 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 아니,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빵빵인데도 욕은 안 하네요? 저거는 빵빵의 의미가 내가 뒤에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겁주거나 이제 좀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니어서 일반적인 것 같아요. 한문철 형님 베트남 유튜브 하시면 더 대박 나겠다. 하루에 제보가 40만 거씩 들어오면. 어지러워. 이건 뭐. 그분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매 영상이 레전드 같네, 진짜. 아, 근데 요즘에 한국 유튜브는 맨날 그거밖에 안 하던데. 누구랑 누구랑 싸운자. 싸운다, 뭐, 그거밖에 없던데. 맞죠, 여러분들? 그게 제일 핫하지 않아? 좀비 트립, 뭐, 로드 FC, 리얼 파이터, 무슨 뭐, 그 다음에 뭐, 블랙 컴백, 그 다음에 뭐, 최강, 뭐, 다 싸움판이던데? 그거 재밌던데, 그 생존 남녀인가? 생존 남녀? 조회수가 근데 잘 빨리니까, 사실. 어제 그 베트남 여자애가 오빠 베트남 남자들 싸움 잘해 막 이러더라고요. 여기 베트남 사람들 싸울 때 오토바이 하이바로 막 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아, 주 무기가 하이바구나. 네, 하이바가 또 딱딱하니까. 아, 그걸로 그냥 머리를 그냥 내려쳐버리더라고. 아, 무엇보다도 여기 전에 한번 길거리에서 베트남 사람끼리 시비 붙은 거랑 봤는데 한 명은 차가 있고 한 명은 오토바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는 이럴 게 없잖아. 차에다 돌멩이를 던지더라고. 그
근데 거기서 웃긴 거는 차 주인은 그걸 차를 보호하겠다고 거기서 두 발 벌리고 서 있더라고. 결국에는 이제 차가 미안하다고 갔는데 대박. 5분 안에 도착합니다. 네. 와, 왼쪽에 두리안 엄청 많이 파네요. 두리안, 아, 두리안 못 먹어봤어요. 드실 줄 아세요? 아, 못 먹어봤어요. 못 먹어본 거예요, 아니면은? 못 먹을 거예요, 앞으로도. 아, 못 먹어. 네. 네. 어제 맛들리는 저기 진짜 맛있다고 하던데. 먹어봤어요? 네, 저 먹고 토할 뻔했어요. 방구 먹는 느낌이에요, 살짝. 똥내가. 근데 막상 무인도 가면 먹겠지? 아, 저 배고프면 먹어요. 아, 근데 그건 있다. 내가 베트남을 언젠가 어쨌든 떠나잖아요. 네. 되게 생각날 것 같아. 지금 이, 나 지금, 와. 혼돈의 카오스 같은 느낌. 나는 이 나라에서 운전 못해. 한국에서도. 혹시 네. 떠나실 때 혹시 저도 생각나실 것 같으신가요? 너는 지금도 생각 안 해. 농담. 아, 이러면 생각날 거야. 와, 여기 경기장 앞이라서 국기판에. 아니, 여기 근데. 아, 설마 여기 차, 지금 차 이렇게 복잡한 게 다 축구 보러 가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 근데 축구 많이 보러 오긴 하던데. 근데 와. 아까는 시장 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제 국기랑 이것저것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간식 파는 분들은 많더라고. 아, 간식. 네. 와, 근데 나 엊그저께 존나 웃겼네. 그 공원에서 공연 보는데 아줌마가 길거리 무슨 이렇게 떡볶이 같은 거 뭐 파는 거야. 내가 카메라를 딱 가져갔어. 아줌마가 환하게 웃더라고. 내가 카메라로 음식을 찍었으니까 아줌마가 하나를 만들더니 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 그러니까 표정이 와, 순간 표정 변화 있지. 베트남, 약간 그런 것 같아. 안 먹을 거면 사지 마! 아니, 안 먹을 거면 찍지 마! 이런 거 있지. 너한테 할 때 아니야! 그러겠는데, 존나 무서워가지고, 주세요. 다시 웃어. 씩! 그러면서. 나 그때 진짜 존나 무서웠어. 그 순간, 그 친절한 미소에서 정색으로 바뀌는데, 와. 내가 워낙 당황해가지고 한국말로 아니 왜 화를 내세요? 주세요. 그래서 하나 샀어.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 근데 확실히 여기 약간 기회의 땅 같아. 그 우니쿤 형님이 말한 80년대 그 있잖아요. 네. 확실히 여기에서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뭔가 사업을 하면 뭔가 그런 느낌? 뭔가 소비시장이 되게 활발한 느낌. 여기 좀 인구 연령층이 좀 낮아서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근데 이 나라 와서 한국인들 중에 사업했다가 망한 형님들도 많겠죠? 훨씬 많죠. 그쵸. 잘 계신 분들보다.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좀 커? 제가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다 50대 중후반 분들이 오셔가지고 베트남 여자친구 만들고 같이 살다가 돈 갖고 도망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었어요.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아이고.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는 분들도 많았고. 저 좀 더 직진해달라고 좀. 짜이탕러. 저 앞에서 안표 판다. 와, 티켓 파는 거 봐. 와, 이렇게 판다고 티켓을? 와, 안표상들 봐. 아, 미쳤다. 손에 한 20장씩 들고 있어. 와. 또 직진, 더 직진. 더 직진. 예. 너 직진해서 우회전. 짤탕너. 오, 씨. 잘 씌우 유명냐? 조심. 여기서 못 내려, 여기. 내가 어떻게 내려, 여기. 비라, 짤탕너 씌우너.
돈도 준다고. 아, 세죠? 세죠? 네. 아니, 그, 원래 목적지가. 여기가 정말, 여기가 원래부터 가야 되고. 목적지가 지금 여기서 우회전까지잖아요. 아, 님 난 나기야, 따양, 아들은, 난, 난, 내 파이. 형, 왜 울었어? 내 파이 흔들어? 네, 넌 네, 넌 카뿐나이. 네, 뭐야, 뭐? 아, 이거 우회전 안 된다, 되는데? 네, 뭐야, 여기 아니야, 내. 응, 좋아, 좋아. 내 파이, 내 파이. 형, 내려, 너. 아, 저기 못 내린대. 차 너무 많아 가지고. 형, 이거 왜 그래? 어, 저 바로 나온 거? 나온 거 어디까지 해 버려. 아,